스모커를 주제로 열린 첫 전남국제 스목 비엔날레가 두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. 29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스모커의 예술미와 가치를 알리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화폭을 수놓은 진한 먹과 은은한 목향. 섬세한 선과 여백을 바탕으로 수수한 색채로 그린 산수는 무릉도원을 연상케 합니다. 남도의 전통 스모커를 주제로 열린 첫 국제 스목 비엔날레가 두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. 목포와 진도 6개 전시관 일원에서 열린 스목 비엔날레는 국내외 작가 271명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. 누적 관람객 29만 명으로 목표 25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장롱 속 예술로 여겨졌던 스목을 널리 알리는 한편 남도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. 단순한 미술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, 하나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이것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관람 시설이 열악했고 교통 수단도 부족해 관람객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또 외국인 관람객은 1만 5천 명에 그쳤고 눈에 띄는 프로그램도 적어 관람객들은 아쉬워했습니다. 좀 더 시민들이 와가지고 또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체험형, 시민과 스목이 하나 되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전통 스목의 가치와 현대 미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국제 스목 비엔날레는 국제 행사에 걸맞는 자리매김과 대중화를 위한 과제도 남겼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